근데 규현 학창 시절 인기 많았죠. 자신 있죠? 언제든 나는 여자친구 뭐. 언제든 만날 수 있다. 진짜 이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그때는 쌍꺼풀이 없었어요. 사실 데뷔하면서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했는데 성형미남이에요? 성형미남이에요? 성계라고 하더라고요. 눈 하나 있는데 쌍꺼풀 했는데 그거는 너무하다. 쌍꺼풀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쌍꺼풀 했는데? 하나 했는데? 어. 심지어 이거 풀려요. 각박 안에 세상.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누가 막 이렇게 햇빛 찡그리고 이럴 때 찍어서 그게 과거 사진이라고 막 나는 오. 이해합니다. 과거 사진이라고 막 나는 오. 이해합니다. 네. 나도 이해합니다. 나는 이해합니다. 네. 나도 이해합니다. 나도 그거 이해해. 나도 이해합니다. 아, 아니, 나도 이해합니다. 이 사람들 내 그 잠깐의 순간 찰나에 나온 사진 갖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아니 그 사진을 멀쩡하게 나온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만 내 과거라고 올려요. 그러니까 어떤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와 나는 진짜 규현이 오늘 안 나왔으면 나도 큰 오해를 받을 뻔했네.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제가 밴드부 보컬을 했었거든요. 오 밴드부 보컬. 와. 오해 살 수도 있지만 4대 천왕이라고 제가 4대 천왕이라고 제가 아 근데 성계도 4대 천왕이 될 수 있나요? 아치 아 근데 성계도 4대 천왕이 될 수 있나요? 아치